자, 여기는 이제 그두 개의 아름다운 봉랑 옆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초가집이 있는데, 이것은 주거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마을의 공동으로 사용했던 말방아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가 잠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쪽에 말방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말방아는 말 그대로 그 말이 끄는 방아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끌기도 하고 소가 끌기도 하고 말이 끌기도 하는데, 여기는 잣동리 말방아라는 공식 명칭에서 보듯이 그 말이 끌었던 방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잣동리라는 것은 요 동네 이름이 잣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말방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제주 사람들이 돌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다뤘는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높고 낮게 해서 곡식이 이렇게 갈면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이 돌도 기울어지지 않고 안쪽으로 쏠리게 해서 좁게, 뒤에는 넓게 해서 이 중심을 잡아서 말이 끌 때라도 안정적으로 이 곡식을 탈구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가 바로 제주 사람들이 이 돌을 다루는 기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민속 문화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